네, 박범계입니다. 이곳 농성현장을 한 서너 번 정도 방문했던 기억이 참 새롭습니다. 그때 치열하게 절규하고 분노했던 그분들, 지금 얼굴이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분들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.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김낙순이라는 낙순이 형이라는 훌륭한 지도자가 우리 마사회를 이끌면서 혁신과 변화를 주도한 그 산물이 오늘의 장학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말 그대로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해를 이곳에서 만들었습니다. 천지개벽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마도 한국 마사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제대로 구현하는 그러한 시금석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 지역구에도 장애발매소가 있는데 2021년에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. 나가시기 전에 이와 같은 좋은 상징을 저희 지역구에도 한번 만들어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그런 바람이 큽니다. 여러분들 오늘 대단히 기분 좋은 날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